고향에서는 도다리가 주인공이고 쑥이 조연을 많이 해왔는데 네. 오늘은 쑥이 주인공이고 도다리가 조연이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네. 지난주에 그거 배웠잖아요. 아, 좌광우도. 네. 제가 그 봤는데 맞네요. 구분할 수 도다리 맞는 있겠어요, 걸로. 이제는. 네. 네. 아, 그 손에 뜬 약쑥뜸은 정말 탐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냥 네. 간편하게 방송 전에 슬쩍 하나 해봐도 아, 좋을 그러게요. 것 네, 같고. 자,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네. 시골 버스 타고 고향 이웃들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내한 김정현 씨.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쌀, 누에, 곶감으로 유명한 300의 고장이죠. 경상북도 상주시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먹거리가 풍부해서 그런지 인심도 후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유쾌한 상주버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빵빵! 오늘 제가 찾은 곳은요, 경상북도 상주시입니다. 인심 후한 고장답게 도착하자마자 정 많은 분들을 만났죠. 아이고, 좋다, 좋다, 좋다. 네, 아줌마 맞아요. 정답이네요. 전부가 뭘 하더라, 시골 버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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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맞아요. 정확히 하고 계시네요. 아니, 이걸 왜 주시는 거야, 아버님? 하도 일물이 있어 주지. 아이고, 용돈 받으셨네요. 네, 저 용돈 받았다니까요. 대문 100원 더 줬다니까 이거. 아주 후하시네요. 100원은 뭐예요? 날 보고 웃어서 주는 게. 100원이지. 자꾸 그렇게 1000원 더 줬다. 아이고. 아이고, 정초부터 아주 폭 터지셨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용돈으로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기분 좋게 버스에 올랐습니다. 자, 상주 버스 출발합니다. 출발! 어르신의 마음처럼 따뜻한 고향의 정을 싣고 버스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인 기묘 토끼띠. 토끼띠? 어, 토끼띠. 아버님 저는 닭띠. 어? 저는 닭띠. 토끼띠. 닭띠. 닭띠. 아니 갑자기 왜 띠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래 띠 얘기하면 그 나이가 나온게. 그러면 제 나이도 나온 거네 아버님? 그 나온 게인데 네. 그 닭띠가 아주 짚어봐야지 알지. 갑신 의류. 와. 의류 의류생인데. 맥만 짚어도 의류생인지 나와요? 어 맥만 짚어도 의류생인지 다 나오지. 그 의류생이면 몇 살인데요 아버지? 7살 차이다. 7살 차이. 7살 차이요? 아버님하고 저하고 7살 차이라고요? 그래, 여기하고. 너무 아신 거 아니야? 여기하고 7살 차이다. 그럼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땡. 7땡 70? 그럼 제가 70이라고요? 아버님. 10살. 아, 진짜 아버지. 10살인데, 10살인데. 열이 엉터리 아버님. 그럼 70하라죠, 70하라. 제가요? 어. 오해 맞아. 아버지 71살 어르신이 닭띠시죠? 아이 참 저 일은 아닌 거 아시지요? 그래 맞구나.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저쪽에서 보니까 그래. 봄꽃이 그냥 여기 버스 안에 화려하게 펼쳐지고요. 어머니는 무슨 꽃? 장미가 좋을까? 장미가? 장미꽃. 장미꽃. 어머니는? 난 할미꽃 하지. 웬일 이 밀가루는 윤도가? 상품이야. 우리 윷놀라가 이거 사가잖아. 시골에는 윷놀이 하면 얼마나 재미가 있는데. 꽹가리도 쳐먹는데. 꽹가리도 쳐 윷놀이 하는데? 자, 신나는 노래 제가 빠질 수 없겠죠? 어, 윷놀러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자, 한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는요, 늘 이렇게 모여서 친목을 쌓는다는 문창리 어르신들. 야, 이장님이세요. 네. 잠깐만, 죄송해요. 야, 아니! 밥 놀아봐! 얼마나 던졌길래! 세상에! 한 10년 됐어! 요거는 빻고, 요거는 술 한잔! 술을 한잔 먹고! 술을 먹고는 그 자리에 있어! 아, 술 한잔이라는 게 있군요. 아니, 나 지금 돈이 없을 때! 아, 돈 없으면 이거 옷이라도 벗어야 돼! 이렇게 돼요? 오라지모기나이다! 하나, 둘! 오, 기대되는데요? 오라지모를 외치며 던졌습니다! 짠짠! 오라지모! 자, 이번엔 어르신이 던지십니다. 술 한잔.
어머님도 예외는 없습니다. 벌칙으로 술 한잔 들어갑니다. 아, 이게 벌칙이에요? 상이에요. 오고 가면 신나게 유치를 던진 결과 저희 팀이 졌습니다. 저것도 없으니까 노래 한 곡 하고 가. 손 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너무 높게 잡았어요. 땡이야. 마을에 이미자가 있어. 이미자. 그러고 이거 뭔 돈을 벌러 다니요? 자, 우리 마을에서 무창면의 이미자. 그래. 당화 피고 지는 소. 벗기고 싶어 하시네. 안녕, 저기 버스 타고 가. 아, 너 얼마 버스 타야지. 윤도리도 지고 노래도 조금 절고 안녕 뺏깁니다. 시즌도 안 맞는다. 안 그래도 뚱뚱한데 이거까지 입었어요. 안 난다 이게 나보게. 안 돼요 하려면 몸 입 옷 맵시가 나야 되는데 이거 절고. 갑자기 코트가 됐네요. 광전바사 출발. 정말 즐거운 분들이십니다. 아유, 이분들만큼이나 인생을 즐기시는 분들 이번에도 만났죠?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아니 두 분이 어째 이렇게 얼굴에 웃음기가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예. 쇼핑 갔나요? 오, 모자도? 예. 제 건 장만했습니다. 아니 어디 여행 가시려고요? 예, 예. 어디로? 바닷가요. 일이 우리는 많습니다. 많아서. 집에 있으면 계속 일만 눈에 보이고. 맞아요. 안 보기 위해서는 집을 떠나야죠. 맞아, 맞아. 예, 그런 분들 계시죠. 무슨 동사 지으시는데요? 비단. 비단? 네. 영준을 짜고. 조상 대대로. 네, 사대째. 사대째. 아, 진짜 비단 짜시는 거예요? 우와. 진짜요. 그러면은 비단 하는 집으로 장가 가신 거예요? 저도 명주 짜는 집에서 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는 몇 대? 5대팀. 근데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기계를 이 사람이 봐줬어요. 건쳐줬어요. 예. 명주 짜는 기계를? 예, 예. 우리 오장남이랑 제가 가서 배탈 수리를 해줬습니다. 흠심 있으셨구나. 사실 그 명주 비단 짜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일이 많죠. 저나 집사람이나 5대, 4대 하다 보니까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만 치울 리가 있을 거예요. 멋있게 보이던 직업이 그 직업을 하려고만 보니까 어렵죠. 달리 보이더라고요. 직업도 괜찮다. 그 대신에 즐기면서 하자. 이리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남으면 이제 바깥으로 놀러 나가는 걸 자주 하죠. 잘하시네. 이번 여행에서도 좋은 추억 많이 갖고 오세요. 네. 아, 사랑합니다. 해야죠, 서로. 에이, 남자가 이쪽 보지 말고 저쪽으로 하셔야지. 늘 지금처럼 두 분이서 즐겁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은 아주 그냥.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뭐야, 뭐야. 아이고, 뭐야. 여기서 만나네. 그러게, 어머니. 이게 어디다 쓰는 거 하냐면은 남편 바가지 긁을 때 써야지. 이게 짝짝 맞아, 이게. 어머니 바가지 전문? 바가지 전문. 아, 어머니가, 오케이. 어머니는 바가지 어떻게 긁어요? 난 뭐 바가지는 뭐 성이 바깥한 게 바가지라 했지 뭐. 아니, 남편한테 바가지 긁는 거. 아, 바가지 긁는 거. 예. 잘못 알아들었네. 요새는 안 긁지. 옛날에 뭐 때문에 바가지 긁었어요? 아이, 한눈을 봤어. 아이고. 어디 한눈을 파셨대요? 술집에다? 술은 안 먹어, 다방에 댕기지. 아침 먹고 가고, 점심 먹고 가고, 저녁 먹고 가고, 노상 갔습니다. 어머니도 어떻게 봐가지고 읽으셨어요? 아니, 우리는 술을 좋아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술. 웬 술이에요, 술이? 저기 다방 때문에 봐가지고 읽고, 어머니 술 때문에 봐가지고 읽고. 그럼 두 분은 잘 아시는 사이예요? 먹히겠네요. 몰라요. 오늘 니네 처음 이렇게 앉아있어. 안 뭐 이야기하다 보면 아는 사람이에요. 바가지 긁는 것 좀 가르쳐주세요. 앞으로 장에서 만나거든. 공부를 안 해서 몰라. 아이고야. 아이고 지미. 엄마 갖다 주려고 묵도 사고 고기도 사고 과자도 사고 그랬어요. 다. 엄마? 친정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95. 많죠? 많으신다. 아니 그럼 어머니는 지금
나도 70이 넘었어요. 나도 복양 받을 나이에요. 도질 만에 한문 형제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내 차례가 되어가지고 1월 2일 날 오고 이제 두 달 만에 딱 또 한문 돌아오네.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효심지긋한 이른의 딸과 함께 어머님을 만나러 같이 동행했습니다. 형제들이 번갈아가면서. 네. 고향에 홀로 남아 지내는 어머님 생각에 이른이 넘은 자식들은 늘 걱정인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번갈아가며 어머님이 계신 고향을 찾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세상에. 누가 이렇게 안 왔어? 내가 누가 안 온다 해야 내가 전화도 안 했는데. 온다고 놀라 안 오길래 뭐 전화하고 또 싸웠나. 아이 왜 싸워. 우리 늙어 가면서 방수방하고 사이 좋아. 걱정하지 마. 엄마는 왜 싸워. 그래. 오늘 토요일이라서 너 안 오면 뭐가 삐졌는가. 안 오면 이제 삐졌는 올 차례인데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이고. 아 그러면 자식들 올 차례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아, 아, 딱 기억하지. 달려. 이미 자 있어. 어머님의 기억력 비법 바로 요요 달력입니다. 자식들이 오는 날을 다 적어두셨더라고요. 당번 적어주신 네. 3월 7일 저거 딱 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오면 안 돼. 안 돼. 할머니 연세가 진짜 95 낮으세요? 96. 한 살이 더 늘었네 그새. 아니 나 막 나이 더 많이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나이를 알기 위해서 신분증까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맞죠? 진짜 20년생이시네. 16 어린 나이에 시집아 억척까지 7남매를 키우는 동안 80년 긴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어머님의 주름진 얼굴에서 지난 인생의 여정이 느껴지는 듯하지요. 딸은 이참에 어머니 머리를 직접 염색해 주기로 했습니다. 딸의 손길에 어머니는 편히 머리를 맡겨봅니다. 어머니 옛날에는 엄마가 나 머리 만져줬는데 지금 엄마 머리 내가 하니까 어때? 엄마 기분 좋아? 그렇지 뭐. 10년은 더 젊어 보이시지요? 그걸 한번 염색해본 분이 좀 괜찮아. 자매 같습니다. 네, 진짜요. 옆에 괜찮지? 괜찮지? 괜찮아요. 잘 됐지? 됐어. 이렇게 친정어머니 곱게 염색하신 모습 보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흡족해요. 그리고 한 나라도 더 젊어 보이시니까 보기 좋아요. 네. 엄마, 우리 내가 이제 좀 더 잘해줄게. 10년은 더 살아. 어? 응. 더 살아야 돼. 그래. 열심히 어? 네. 잘 먹고. 네. 알았지? 알아. 살면서 만나는 최고의 인연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처럼 따뜻하고 소중한 만남을 향해 시골버스는 오늘도 힘차게 달립니다.